학생 곳에서 이 친구가 너무 적극적으로 이러니까 좀 부담스럽더라고. 뭐 손님이 없어서 그러겠지. 내가 좋아서 그러겠어. 얘는 아직도 자고 있네. 이날따라 하늘은 왜 이렇게 이쁜지. 이날 아침에 이 창밖 풍경은 내가 죽을 때까지 못 잊을 그런 풍경이야. 여자 같지 않은 남자 같은 친구, 그런 친구도 하나씩 있잖아. 둘이 떡이 돼서 같이 자도 아무 일 없는 그런 친구 말이야. 뭐? Everything. 여기 전망은 5성급 호텔보다도 더 좋은 것 같아. 얘는 이렇게 잘 먹는 것도 살이 아니야. 좀 부럽기도 해. 이 환상적인 풍경 때문에 이 호텔에서 제일 오래 머문 것 같아. And I so many hotel. View here is number one. View because two. How that? 호텔 안에 있는데 노래가 좋아서 들어왔네. 양키 느낌 팍팍 나는 이 너무 좋아. 이 호텔이 위치한 골목에 바가 적어도 10개 이상 되는 것 같아. 태국 오면 이렇게 옛날 팝송 라고만 터는 바가 꽤 있어. 가끔 들으면 옛날에 아픈데 빵도 똑같은 음악을 들어도 여행지에서 듣는 느낌은 확실히 틀리지. 원래 나는 유럽 사람들 많이 오는 곳이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상한데 딱 이 친구가 눈에 띄는 거야. 이 친구 딱 오면서 왠지 짠해. 왜냐? 나도 혼혈하지. 있었었지. You? Me. 이제 호텔 앞에서 택시를 기다리는데 건너편 바에서 이 친구가 눈에 띄더라고. 그래서 한 10분 정도 술 한잔 먹으면서 얘기를 했지. 짧은 시간이었지만 참 착한 친구라는 생각이 들었어. 거기다 여기는 못 사는 태국인
여친구가 앞서 얼마나 사는 게 힘들까. 달라이 정부에도 지금 대학 다니면서 공부도 하면서 파이스를 한다. 23살밖에 안 돼. 이런 데 놀러 와서 사진 넣어놓고 애 사놓고 애 놔놓고 도망가는 건데 참 진짜 나쁜 놈이야. 여기 놀러 와서 애 사진 넣고 도망가는 관광 객지에 한국 사람이 다섯 손가락 안 해. 오케이. 쉬어게요. 아, 먹게요. 먹게요? 이 친구가 포켓볼을 치는 걸 좋아하더라고요. 포켓볼을 자주 쳐본 적이 없는데 한국 사람은 그래도 기본적으로 사구를 다 치잖아. 바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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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보. 그냥 구경만 했지. 이제 슬슬 일어나야 돼. 저녁에 약속이 있거든. 댄스. 오케이, 댄스, 댄스. 1600 바트 나왔는데 팁까지 그냥 500 바트 더 줬어. 너무 복잡해. 지금 메리어트 호텔 오카구바로 지금 가는 중이에요. 스쿤빈 로드 트래픽점은 서울보드 더하면 되지 덜하진 않아. 여기 오타구 벌써 오늘 지금 여섯 번째. 오타구만 벌써 여섯 번째였어. 일단 여기 음악이 좋고 이 옆에 투지카지가 투지카에 비해서 자리가 아주 항상 여유가 있습니다. You don't like this though. You don't like this kind of Thai food. I don't like Thai food. What? What? You don't like Thai food? Kidding. 방콕 멤버 클럽 에이스를 만나서 함께 오는 오타구에서 술 한잔 하는 거야. How can? Yes. Oh, no. Not spicy. Not spicy? Yes. You like spicy? Have cream? Milk? Can you eat? Have? Milk. Yeah, can you? I don't know. Okay. Milk is good. Yeah. You like Japanese ramen? Japanese ramen? You like? No, I don't know. I like the thing. Alone. I like it. You like it? Oh. Famous. My favorite. You like? I like. Mm. 예전에 태국 친구가 소개해준 태국 로컬 음식점인데 여기가 태국 사람들이 추천하는 맛집이라고 하더라고. 정말 맛있더라고. 바로 호텔 옆에 있기도 하고. 코로나 전에는 여기가 24시간 영업이어서 클럽 끝나고 출출할 때 여기 자주 오곤 했지. 정말 맛있다.
egg, 오늘로서 옥타브가 여섯 번째. 에이스는 오늘따라 더 이쁘게 하고 왔어. 설레게 시켜.